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지금,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동개혁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노동현장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에도 노동현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임금 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듭니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안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